아구찜 대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. 블랙타이거 슈프림 피자. 잡탕밥 하나 하고요. 음식 주문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서정씨. 누가 또 오세요? 누가 오긴 뭐가 내가 먹을 건데. 아, 그걸 다 드세요? 아이, 그 정도는 먹어줘야 이렇게 배가 편안해지면서 행복감을 느껴지죠. 음식점 세 곳에서 시킨 음식만 무려 네 종류. 피자 두 판에 잡탕밥, 탕수육, 아귀찜까지 좋기 15인분은 넘어 보이는데요. 죽음의 문턱은 넘어도 폭식의 문턱만큼은 넘을 수 없다는 그녀. 당뇨에는 식이조절이 필수라는 것을 잘 알지만 넘치는 식욕을 참을 수가 없답니다. 걱정이 물론 되죠.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잠깐일 뿐. 와, 그 많던 음식들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보였습니다. 아, 배부르다. 아우, 맛있게 먹었다. 아, 내 사이드라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식사를 마치자마자 품 한가득 가져온 달달한 간식거리들. 이미 목 끝까지 음식물이 차올랐지만 한 번 폭식이 시작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. 이 순간만큼은 당뇨 때문에 몸이 힘들다는 사실도,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합니다. 걱정되는데 또 단계 땡기고 막 이래서 참을 수가 없어. 에이, 산책이 있잖아. 밥 먹고 산책 한번 갔다 오고 사죠. 갔다 오고 그러면 돼요.